아우디의 신형 SUV가 국내 연비 인증을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디자인을 가졌고 실용적인 소비자부터 매니아층의 관심까지 끄는데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우디는 요즘 꽤 분주합니다. 한국 시장만 해도 새로운 A8 페이스리프트부터 고성능 세단 RS3,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이 줄을 섰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기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우디 Q2입니다. Q2는 2016년 첫 출시한 소형 SUV로 작년 공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드디어 국내 출시 예정인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210mm, 휠베이스 2600mm를 가져 현대 코나와 거의 같은 체급이며 다소 투박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재미있습니다. 0.31CD라는 동급 최고 수준의 공기 저항 계수를 자랑하죠. 전면부를 보면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지금의 차이가 아주 잘 느껴지는데요. 아우디 특유의 싱글 프레임 그릴과 격자 무늬 그래픽이 눈길을 끌고 사각형에 가까운 헤드램프엔 이제 점선식의 DRL이 탑재돼 첨단의 맛을 뿜어냅니다. 범퍼부 역시 환골탈태를 거쳤는데 검은 하이그로시 재질과 허니콤 패턴을 써 스포츠카의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를 보는 듯한 멋을 보여줍니다. 측면부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비교적 짧은 오버행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비율을 선보이네요.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검게 칠해진 C필러가 아주 스포티해 마음에 들고 독특하게 뻗어나간 캐릭터 라인은 차체 표면을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재미있는 조형을 만들어줍니다. 휠하우스 주위와 차체 하단의 검은 플라스틱 클래딩은 이제 재질이 하이그로시로 바뀌어 고급스런 맛을 보여주는데요. 옵션에 따라 차체 컬러로 칠해질 수도 있겠지만 검은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휠은 최대 19인치가 한국에도 제공되며 스타일에 따라 차체 분위기가 확확 바뀌겠죠. 후면부는 역시 깔끔합니다. 신형 트렉스의 것을 닮은 정직한 사각 테일 램프가 붙어있고 볼보의 것이 생각나는 T자 그래픽이 탑재됐습니다. 범퍼부는 검게 칠해져 힙업이 된 듯 무게감을 덜어주며 전면 범퍼와 닮은 역동적인 조형까지 스포티한 맛을 전달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 달렸던 자그마한 원형 머플러는 사라졌는데 애매한 크기로 달기보단 오히려 이렇게 없어진 쪽이 깔끔하고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두 번째, 실내입니다. 사실 실내는 연식이 꽤 지나 크게 인상적이진 못한데요. 차량 가격이 가격인 만큼 어느 정도 용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우디 특유의 12.3인치 대형 클러스터와 8.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고 비행기 터빈을 뚝 떼어 온 듯한 에어컨 벤트와 물리 조절 버튼들도 보이네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옵션 제공됩니다. 뒷좌석의 경우 광활하진 않지만 성인 남성 기준 무릎 공간이 20cm 정도 마련되고 헤드룸도 괜찮은 편입니다. 트렁크 길이는 2열을 폴딩해도 136cm 수준이기에 차박은 어렵겠지만 용량은 기본 405L, 2열 확장 시 1050L로 무난한 수준이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국내 인증 완료된 트림은 3호 TDI로 2L 디젤 엔진의 7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150마력과 36.7kgm의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토크를 가졌죠. 연비 역시 복합 16.7km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전 모델에선 18인치 휠로 인증했고 이번엔 조금 불리한 19인치 휠이었음에도 오히려 연비가 상승한 건 인상적입니다.
이 밖에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와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가 제공되죠. 마지막 출시 및 가격입니다. 출시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전 모델의 3,850만원 스타트에서 큰 변동까진 없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여러분은 Q2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금까지 Q2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